제자들은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들이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육지에 데워놓은 고깃배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 배의 주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는 배에 올라가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은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이르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대답했어요. 여기엔 물고기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랍게도 물고기가 가득 걸려들었어요. 어찌나 무거웠던지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들은 가까스로 그물을 배에 끌어올렸어요. 그곳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모두 어부들이었지요.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를 남겨둔 채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갈릴리의 온 땅을 돌아다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마태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어요. 마태는 로마를 위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도 어부들처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울리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그들은 대부분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건가?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혼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다음 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몇몇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들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어부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였어요. 다데오, 시몬, 유다도 뽑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12명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어떻게 말했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어요. 2. 베드로와 안드레는 왜 놀랐나요?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원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잘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 더욱 놀라웠어요.
3.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말했나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떠나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했지요.